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렙타일입니다. 앞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제품은 바로 빅스리님과 함께 개발한 엑스테라 채집통에 맞는 그 아크릴 커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테라 채집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쓰는 제품인데 이렇게 눕혀서 앞에서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서 관상성을 좋게 만든 제품이고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소자 세로형 가로형만 출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세로형 가로형 모두 엑스트라 채집통 중대 특대에 맞춰서 전 시리즈 4가지 시리즈 제품이 다 나왔습니다. 보시면 저쪽에도 이런 식으로 세로형도 있고요. 그래서 4가지 타입 사이즈의 제품이 2가지씩 해서 총 8종 제품이 전체 다 입고가 됐고요. 보시면은 영상을 찍는 김에 못 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은 채집통 자체는 약간 노란색이 살짝 띄는 마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것처럼 보호필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투명하게 돼 있어서 관상 효과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치류 같이 교목성 제품 생물들은 교목성 생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형을 쓰시면 되고요. 배해성 바닥에 돌아다니는 생물들 같은 경우는 세로형을 쓰시면 되고 세로형 그리고 가로형 세로형 죄송하네요. 좀 헷갈렸네요. 가로형 세로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생물의 그 활동성과 그 생활 구역에 따라서 맞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특대 제품, 특대 사이즈 제품을 찾는 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 하는 김에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런 식으로 싹 걸리네 이게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축축축축 해주시고 닫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뚜껑을 채집통 같은 경우 뚜껑을 뜯다 보면은 사육장 자체가 이제 이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진동도 많이 울리고 그러다 보면 개체들이 좀 놀라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관상 효과도 좋지만 최대한 사육장이 안 흔들리고 문을 아이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어설프게 흔들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절지류를 위한 제품으로 만들었긴 했는데요. 뭐 파충류랑 양서류도 사육은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단순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게 그 숨구멍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보시면 그래서 환기 부분에선 전면에만 뚫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선 약간 아쉬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큰 사이즈 제품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다 다른 제품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환기는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테라리움 같은 거 비바리움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 미니 비바리움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뭐 유리 사육장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무겁다 그러신 분들은 요 제품에다가 이제 비바리움 혹은 테라리움을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생물을 키우거나 혹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게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큰 사이즈도 나왔으니까 한번 서울렙타일에 오셔서 큰 사이즈 제품도 실제로 감을 잡을 수 있게 한번 보시고 혹은 온라인으로 서울렙타일 홈페이지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렙타일은 앞으로 빅스리님과 함께 기존에 있던 제품들 뭐 엑스트라라든가 랩티즈 이런 기성품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렙타일의 엑스테라 채집통 빅3님의 아크릴 커버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